안녕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강좌 여섯 번째 장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자료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차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단어에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쉽게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해라면 직관적으로 I apple like라고 하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단어의 차이 외에도 어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단어의 뜻을 1대1로만 아는 것으로 문장이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문서를 잘못 번역하기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비트로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순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통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왜 이런 순서의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순서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다루는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하지만 비트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너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8개씩 묶어서 바이트 단위로 다룹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모든 게 비트 혹은 바이트의 나열일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현되기 전까지는 무의미한 0과 1 숫자의 나열일 뿐이죠. 재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될 때 비로소 텍스트 혹은 이미지 혹은 소리의 형태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단지 정보를 비트의 나열로만 보는데 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생길까요? 컴퓨터에서 정보의 연산은 CP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CPU는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를 레지스터리를 통해서 읽어오거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CPU에 따라서 레지스터리에서 읽어오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 방식을 바이트 오더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리에 4바이트의 정보가 있습니다. C의 인티저가 대표적인 4바이트 자료형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CPU는 낮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는데 반해서 어떤 CPU는 높은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낮은 주소부터 차례대로 한 바이트씩 읽는 그런 방식을 빅 엔디안, 그 반대로 높은 주소에 있는 바이트 데이터를 읽는 것을 리틀 엔디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텔 CPU는 리틀 엔디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리틀 엔디안 말고도 빅 엔디안 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바이트 오더를 가진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한다면 데이터를 읽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제가 보낼 데이터는 0x0000001입니다. 그런데 바이트 오더가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해버리면 받은 쪽에서는 데이터를 전혀 다르게 읽어버릴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일 컴퓨터나 혹은 동일한 CPU를 가진 몇 개의 컴퓨터로 구성된 소규모의 지역 네트워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모두 동일한 바이트 오더를 가지는 CPU로 구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이라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바이트 오더를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이트 오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트 오더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PU 제조 단계에서 바이트 오더를 아예 빅이나 리틀 둘중 하나로 고정시켜 버리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바이트 오더는 컴퓨터 제조 기술과 그리고 제조 기술과 어떤 설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바이트 오더를 통일하는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즉,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낼 때에 이때 바이트 오더를 무조건 통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무조건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따르겠는데, 이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는 빅 엔디안입니다. 반대로 컴퓨터의 바이트 오더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라고 말합니다. 이때 호스트 바이트 오더는 CPU의 종류에 따라서 리틀 혹은 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는 자신의 바이트 오더를 알고 있으므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받을 때 데이터의 순서를 변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호스트 바이트 오더가 리틀 엔디아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0.00001을 다른 컴퓨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인터넷은 무조건 빅 엔디안을 따른다고 했으므로 이 컴퓨터는 데이터를 보낼 때 0x010000, 즉빅 엔디안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줘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변환해주면 되겠죠? 데이터를 받는 측의 컴퓨터는 빅 엔디안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빅 엔디안 방식은 네트워크의 바이트 오더인 빅 엔디안과 동일하므로 이 컴퓨터는 전송된 데이터를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렇게 2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는 반드시 바이트 오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티지형 그리고 숏 인티지형인 데이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들 데이터를 인터넷에 보내려면은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야 하는데, 속에선 이를 위해서 바이트 오더 변환 함수를 제공합니다. 2바이트 크기와 4바이트 단위로 변환 함수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함수,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받는 함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함수가 제공되어야 할 겁니다. 만약 호스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면 HTONS와 HTONL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네트워크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한다면 NTOHS와 NTOHL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MyInfo라는 구조체를 인터넷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귀찮겠지만 age와 birthday는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로 변환해야 합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는 호스트 바이트 오더에 맞게 변환시켜줘야 되겠죠. short 인티지형인 age는 HTONS로, 반면 long 인티지형인 birthday는 HTONL 함수로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한 다음 네트워크로 쓰면은 되죠. 유저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그리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트 오더 변환 함수를 써서 바이트 오더를 자신에게 맞게 혹은 네트워크에 맞게 변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소켓 연결에 사용하는 소켓 정보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와 포트 번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들 주소도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에 맞게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예컨대 포트 번호 같은 것들이죠. 만약에 HTONS를 실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8080이 전혀 다른 수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실수는 매우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유저의 데이터를 실수로 변환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매우 짜증나는 사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작동되기 전까지는 에러가 발생한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데이터의 타입과 바이트 오더에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바이트 오더를 신경 쓰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바이트 오더를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문자를 데이터 통신 단위로 하면 어떨까요? 바이트 오더는 2바이트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자료형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문자 데이터를 통신 단위로 하면 바이트 오더에 신경 쓰지 않고도 통신이 가능할 겁니다. 가령 옆에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XML 데이터로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통신할 경우 데이터를 좀 파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용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요즘처럼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진 때에는 XML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전송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트오더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것으로 바이트오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은 용광로 같습니다. 모든 문어와 모든 데이터가 섞이는 용광로죠. 그러다 보니 바이트 순서에 따른 소통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상당한 경험을 가진 프로그래머도 바이트 오더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더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